공유주에서 전시 닭가대시의 모험에 접속한 관람객은 멀티플레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작품 감상뿐 아니라 소셜 경험을 함께하면서 기존의 미술관과는 다른 작품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시 닷가대시의 모험을 기획한 이연인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전시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현실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놓인 예술 작품을 작가와 관람객이 어떻게 경험하고 감각할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전시입니다. 저희 전시명 닷가대시의 모험은 1879년에 엘리 텔리어라는 소설가가 지은 닷가대시의 로맨스라는 소설에서 좀 차용을 해왔어요. 그 소설 같은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익명의 사람들이 상호작용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 전시 또한 단순한 어떤 전시 관람이 아니고 전시라는 매개를 통해서 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마련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다양한 어떤 문화예술 컨텐츠, 문화예술 경험을 디지털이나 온라인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질문과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의 과정에서 버추얼 소셜 플랫폼 피그로가 만들어졌고요. 이 플랫폼 안에서 저희가 이제 작가분들을 좀 함께 초대를 해서 예술 작품을 또 저희는 어떻게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좀 플레이해 볼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을 하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님들과 작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기존의 본인의 작업 세계가 갖고 있는 어떤 맥락을 유지하면서 가상현실이라는 기술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멀티플레이 방식으로 작품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경험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떤 고려를 해나갔었습니다. 이제 각각의 작가님들의 포털에 접속을 하시게 되시면은 작가님들이 설정해 놓은 어떤 규칙에 따라서 작품을 플레이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작가님들 포털에 들어가셨을 때도 저희가 이제 지정해 놓은 아주 최소한의 어떤 규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해강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방망이를 잡고 돌을 두들겨야 된다. 그리고 소목장 세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골프채를 잡고 공이 나오는 포인트로 가야 된다. 임영주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상이 끝났을 때 버튼을 눌러야 된다 라는 어떤 최소한의 규칙이 있는데요. 규칙 외에도 친구들과 같이 전시를 좀 자유롭게 즐기시면서 나만의 플레이 방식을 찾아가면서 작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더 재미있고 더 많은 경험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지점이 또 저희가 어떤 기존의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서 펼쳐지는 그런 전시 작품과는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의 측면, 그러니까 좀 어떤 사회적인 측면이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이 가상현실의 경험을 조금 구체화해보고 그리고 매개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되게 많은 상상을 하고 도구를 만들고 또 어떤 규칙을 서로 만들면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좀 가상현실에서 저희가 좀 관계 맺음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친구들이 많이 좀 기억에 남아요. 전시를 만든 저희도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친구들과 좀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가상현실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뛰어노는구나 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시를 제작하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어떤 미술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을 함께 프로덕션 하는 과정과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발견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미술 작가님들과 그리고 다양한 협업 관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상현실에서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좀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 가상현실 안에서의 제약이 큽니다.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이제 막 저희가 발견을 한 어떤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이해도도 다 다르고 체감하는 온도도 다르고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바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는 어떤 생각의 간극들을 서로 좀 조율해 나가는 게 가장 어렵기도 했으면서도 그 부분이 가장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메타버스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시작 단계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어떤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메타버스를 예술계 안에서는 전시를 이제 기획하는 개인의 기획자라던가 혹은 어떤 기관의 차원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더 많은 관람객분들과의 접점을 만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더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 전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피그로 베타 서비스가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이때는 저희 이번 전시에서의 경험을 좀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 정비를 통해서 다양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좀 풍성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다시 한번 찾아올 예정입니다.